삼성, LG, 현대 뭐 쭉 다 한다 그러면은 시제품을 만들죠.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높겠죠. 종목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올해 초에 취득을 했죠. 네. 근데 또 추가 취득하면서 이번에는 경영진의 지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사면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인수하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네. 지금 뭐 로봇주 관련해서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삼성뿐만 아니라 LG, 뭐 현대, 두산, 한화 이런 대기업들도 역시나 뭐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한다든지 뭐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좀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 네.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로봇의 관점을 혹시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 관점이요? 네. 로봇이 지금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시총이 거의 뭐 2조, 3조 뭐 이렇게 막 다가갈 상황인데 네. 매출은 아시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주 초라합니다, 아직까지. 네. 근데 이 정도로 강하게 시총이 크게 이것도 보니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처음에 봤었을 때는 몇천 원대였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은 이쁘다. 이런 회사가 시총이 2조까지 가서 뭐 20만 원대까지 갈 정도로까지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변혁이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로봇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로봇에 대한. 좀 과열 된 것 같긴 해요. 그 과열이요? 성장은 있지만 네네네. 지금 딱 보면 갔을 때 아, 네. 좀 너무 좀 땡겨오지 않았나? 좀 그런 감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니까 누가 인수한다고 그러고 진출한다고 그러고 네. 약간 그런 이슈가 어느 정도 좀 그런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그렇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항상 성장주는 다 땡겨옵니다. 땡겨와서 그렇죠. 지금을 네.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그다음 자리들 땡겨왔는데 땡겨왔던 스토리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만큼의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아요. 근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 버블이었다 아니면 유지를 하게 되면은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로봇은 그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78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 숫자의 갑. 네. 우리 갑 앵글씨입니다. 네, 예. 0.78이면 소멸국가예요. 자연소멸국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네. 1위죠, 사실. 그 1위고, 네. 이 상태로 결혼을, 결혼하셨네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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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국자십니다. 네. 예. 네. 네. 이 상태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토종 한국인은 이제 없어지겠죠.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오든가.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민청을 설립을 해서 해외에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특히 이민 받는 게 뭐 퇴직 이민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겠죠. 이제 좀 젊으신 분들과 이제 대한민국에서 삶의 기회를 찾아라 하는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쉽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는 대구 할아버지 이래 단일민족 국가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아, 약간 그쵸. 네. 그럼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맨날 어디서 패싸움하고 뭐 사건 사고 나오게 되면 다 무슨 그런 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안한 게 커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대체 인력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들은 보통 이제 노동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산업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게 조선 쪽. 그런 것도 있고 자동차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또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쪽으로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람과 똑같이 하긴 좀 힘들어도 자동화겠죠. 자동화를 통해서 이 인력비를 많이 끌어내릴 수 있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산업자동화, 뭐 FA는 단순한 자동화고 다음 단계 스마트 팩토리는 당연히 라인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솔루션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솔루션이 뭐냐면은 AI를 활용한 적절한 팩토리가 돌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그 안에는 다 산업용 로봇 들어갈 거고 산업용 로봇이 한국이 되게 적용률이 거의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반 제조업체 쪽에 아주 중소형 말고 대기업 쪽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컸던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고령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고령화의 가장 큰 단점은 어르신들 보면 그렇죠. 일어날 때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 앉을 때도 아이고 구구구 이렇게 일어나시잖아요. 저도 요즘 가끔 그런데
연세가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아무래도 저도 늙다 보니까 그래요. 관절이나 네. 이럴 때 뭔가 좀 힘이 들어가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힘이 들어갈 때가 좀 힘 빠지는 그러니까 앉을 때도 이게 털썩 앉지 않습니까? 그 힘을 보조해 주는 게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탄생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허리가 안 좋다. 그리고 또 어깨에 뭐 50견 이런 거 이런 때도 힘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완해 주는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런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로봇, 그리고 내가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면서 로봇 청소기까지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단가 얼마, 그 수익성은 낮습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보면은 집에 로봇 청소기 있으시죠? 네, 있어요. 네. 이게 자동으로 집을 딱 스캔을 해가지고 구조를 알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모빌리티가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더 키워놓으면 우리가 거의 타고 알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현상이 나오겠죠. 이제 그게 좀 점점 확대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지만은 센서나 뭐 카메라 이런 게 작동되면서 하나의 또 산업으로 발달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노동력 대체하고 그 고령화를 대체하고 이런 현상으로 보게 되면 큰 산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거고 삼성이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뛰어드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쪽을 확장을 시켜서 뭐 거의 인수할 것 같아요. 인수할 걸로 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보다 할 일보다 주가는 먼저 반응했다는 거. 이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지만 그래도 주가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훅 밀린다. 뭐 차익 물릴 때 훅 밀린다 그러면 적정 범위에서는 움직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 로봇 나오고 그럴 때마다도 움직이긴 하겠는데 뭐긴 많이 찼다. 라는 생각은 들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 느낌은 이제 제로에서 저희가 주변에 로봇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로봇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 로봇을 제어하는 뭐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없던 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부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들어가는 부품.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뭐 철, 알루미늄, 뭐 도금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부품들의 변화. 그러니까 즉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뭐 감속기 얘기 나올 때 기어드 모터 이게 들어가는 거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선 밸류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삼성도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OEM 쪽으로 이제 받는 쪽이 나오겠죠. 그럼 이쪽도 없던 것 쪽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죠. 대표적인 회사가 인탑스가 그렇게 되는 삼각구도고. 예. 이제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도 지금 같은 경우 로보스타라고 그러죠. 지분 직접 투자해서 자원 회사들이 또 많이 올라갔었죠.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을 거고. 현대에는 현대차 쪽이면은 아무래도 지금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 뭘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더 얘기 나오는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주축이 돼서 뭔가를 또 확인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우주항공까지 한다는 쪽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나오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영역이 확대 되면서 돈이 몰리는 건 맞겠지만 이걸 가지고 주가는 어느 정도 좀 관심권역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지금 대응하는 거는 말은 안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먼저 뭘 보여준다라고 했다 보니까 앞서 말씀했던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이 확인될 때마다 시장은 이제 아 확장되는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좀 늦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흔들리게 되면 트레이딩 기회는 계속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 계속 확인하는 건 중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대기업과 원래 옛날부터 네. 그런 관점에서 뭐 그런 협업 관계 있거나 지분 네. 투자를 받은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유지를 하거나 성과를 보여준다면 우상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약간 조정 왔을 때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봐도 되겠네요. 또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 LG, 현대 뭐 쭉 다 한다 그러면은 없던 산업인데 우리 쪽으로 가려고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제품 시작해서 그냥 확 드는 게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죠. 네, 그래서 약간 소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해보고 괜찮겠어라고 하게 되면 그래 가자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높겠죠. 무슨 회사예요, 그 회사는? 종목 얘기 좀 드릴까요? 네, 네, 네. 네. 모델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성장의 기회는 높겠죠. 아, 사명이 딱 그거네요. 네. 어. 모델을 만듭니다. 아. 모델 가지고 우리 솔루션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회사다 보니까. 테슬라도, 매출 적고, 아마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공부해보고, 거기서 성과가 나왔을 때는, 아,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구나. 이런 고리들을 보는 과정들이죠. 네. 결과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기업들은 확실히 일감이 늘어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그런 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아이디어 확장 차원에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로봇과 AI, 뭐 지금까지 계속 네. 뭐 열풍을 불어왔는데 네. 그렇다면 약간 방금 말씀하신 것 지금 뭔가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긴 약간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음으로 좀 봐야 될 섹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게 어려운 거죠. 네.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까지 오른 건 됐고 네. 네. 다음은 뭐냐? 터는 거. 맞아요. 예. 네. 네, 만약에 제가 성장주 관점 쪽에서 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1차로 성장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장, 여전히 성장한다. 한쪽이 첫 번째는 엔터. 엔터? 네, 엔터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 우주항공. 이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엔터 쪽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다 아시고 계실 거고, 거기다 꾸준히 올라왔을 거고. 하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엔터 쪽에서 중국이 리오프닝이 받는 효과도 의외로 가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중국에서 블랙핑크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는 혹시 블랙핑크 좋아하십니까? 알긴 알죠. 네. 아, 네. 아버님이시다 보니까 예. 네. 너무 그쪽으로 가실 수는 없는데 네네. 도시 하나를 블랙핑크의 하나 리사 생일이다. 그러면은 네. 한 8일인가 7일 동안 도시 하나를 팬들이 다 조명을 핑크색으로 바꿔버립니다. 와. 송정우 씨가 그랬어요. 작년 생일 때. 대박이네요. 와. 3일인가 7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때 나온 영상도 한번 보시면, 예. 그렇게 바꿔버리고. 또 멤버 생일이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때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전이고, 거기다가 통제받고 있는 기간에도 그렇게 해버려요. 야.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팬덤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야. 그 정도로 중국에 대해 중국인들이, 중국 MZ세대들이, 이런 어떤 팬심은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뭐 선물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뒤로 하고요. 이런 정도의 강력한 팬심이 있게 되면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돼서 이제 한국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볼 수 있다. 아니면 연예인들이 밥 먹은 잘 집 가서 나도 밥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부과가 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도 한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엔터는 첫 번째는 과거에 저희가 보여줬지 못했던 앨범 판매량이 찍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누가 CD를 사? CD 사본 적이 저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는 있었죠. 네네. 지금은 거의 뭐 그 화학동 그 시장 동대문 가야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CD였는데 요즘은 굿즈 개념으로 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주 웬만해서는 100만 장은 이제 아주 그냥 우수인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니 앨범도 막 60만 장, 70만 장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다 우리라고 진짜 뭐 기획사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잠시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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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회사들도 네. 앨범 판매량이 쑥 크다 보니까 앨범 판매 첫째 공연하는 거죠. 리오프닝 되다 보니까 공연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소피아 대 LA에 있는 6조를 들여서 만든 관중에 7만인가 들어간대요. 네. 솔드아웃 시켰지 않습니까? 블랙핑크가. 이야, 이럴 정도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거기서 BTS 공연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할 정도의 파워는 막강한 거죠. 그럼 거기 곱하기 티켓 단가 2, 30만 원 해다가 7만 곱하기 비용 빼고 나오게 되면 그게 다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엄청나지는 거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엔터사는 계속 양적인 볼륨은 커간다. 근데 단 중요한 거는 K-POP 이제 좀 식상해 라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나오는 거겠죠.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오래 유지는 할 거예요. 이런 걸 누리는 쪽이다 보니까 엔터 쪽은 꾸준하게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쪽이고. 한때 SM와 관련된 것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그렇죠. SM도 마찬가지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했던 SM이 그동안에 되게 그 소속 가수들, 아이돌들을 키우는데 좀 인색했잖아요. 근데 이게 멀티레이블로 나오기 시작해서 다 이제, JYP처럼 하이브처럼 이 단독된 이 프로듀서들이 내놓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SM도 많이 변하겠죠.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성과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분도 엔터 쪽에서는 수익 모델들이 바뀌기, 이렇게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 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네네. 네, 우주항공이 지금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이 가장 클 수 있었던 우주항공이 크면서 가장 먼저 피부로 다가오는 게 위성통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성통신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만약에 이거를 저 궤도에다 갖다 우주에다 갖다 놓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스페이스X에서 한 게 재사용 발사 로켓.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로켓 갖다가 이게 뭐 1단계 퍽, 2단계 퍽, 그 연료 탱크죠. 이거 분리되고 거기 갖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돌아오기에는 돌아와서 만약에 뭐 바다에 떨어진다. 그러면 가서 회수해가지고 또 고치고 해서 뭐 한 6개월, 1년 뒤에 또 다시 만들고 하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 로켓이라고 하는 스타쉽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갔다가 쭉 갔다가 위성 딱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제자리 와서 딱 안착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예전에 영화에서 보던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들 막 이제 과거에 이게 킬로그램당 옛날에는 $15,000였습니다. 지금은 킬로그램당 $1,300, $1,500으로 해결됩니다. 10분의 1로 확 줄었죠. 그만큼 재사용하는 로켓들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보통 저궤도 위성이 인터넷을 작동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 주변에 쌓아놓는 게 보통 한 3,000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지구 큽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네. 아, 저 우주 쓰레기가 뭐 이렇게 많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서 놓기 시작하고 이제 BP 맡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만약에 스타링크 쪽에서 서비스를 가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접시 사는데 $6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원, 80만원 되겠죠? 요거 갖고 뭐 매월 $110 내게 되면은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미국 어디를 가든, 알래스카를 가든, 아니면 저 브라질 어디를 가든 다 연결이 됩니다. 속도는 LTE보다 살짝 떨어져요. 아. 네, 이렇지만 내가 그러면 그런 오지에 갔을 때도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이거 약간 좀 유튜버나, 오지 유튜버나, 여행 유튜버 같은 분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 켜가지고. 달 수 있죠. 약간 있죠. 좀 속도가 느긴 하지만 뭐 개선되겠죠, 뭐. 그렇죠. 네,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가 안 되는 쪽이기 때문에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그럼 아마 가입자 수가 지금, 이게 100만 가입자 수 따지게 되면 전체 통신 시장에서 한 3% 된대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7%죠. 근데 미국에서 7%인데 한 30%까지는 뭐 한 2026년, 7년 가면 나올 수 있겠다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3%인데 이쪽도 만약에 크기 시작한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전기차 못지않은 성장 섹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 이쪽도 우주항공도 특히 이 위성통신 관련된 쪽도 보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와 우주항공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